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네. 날아가고 싶겠다. 간단하게 해. 가봐야 돼. 우리 엄마랑 너희 아버지 결혼한다고 가진 식사 자리에서 넌한 번도 웃지 않았어. 난 어떻게 하면 너의 할머니,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까? 입술 끝에 경련이 나도록 웃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 사랑받겠다고 예쁜 척, 착한 척, 온갖 척으로 애쓰며 살았는데 너참 실속도 없다. 애쓰지 않아도 다네 건데 날 산업 스파이까지 만든 이유가 뭐야? 아, 누가 그래? 내가 널 산업 스파이로 만들었다고. 증거 있어? 수혜가 봤어. 증거 있어? 실이 부서뜨렸다는 것도 알아. 증거 있어? 우리 엄마를 계단에서 민 사람이 너라는 것도 알아.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증거 있어? 네가 사람이야? 이사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이사님. 대기실로 빨리 와주세요. 최사님 위험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채유라, 미쳤어? 가석방이니까 형기 만료할 때까지는 절대로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다시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 부장님. 뭐? 가라! 가라! 여보. 피하고 싶어. 또다시 휘말리고 싶지 않아? 최유라 씨한테 고맙네요. 이렇게 제 앞에 기자들을 불러주고. 살해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설련아 씨,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인질극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인질극이 아니라 본인이 문을 잠그고 컵을 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날 살인자로 만든 사람들 모두 밝힐 것입니다. 설련아 씨, 내 최강욱이에요. 아, 연아 씨! 연아 씨! 설련아 씨! 세상에 발을 내딛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당신을 아프게 한 거야? 그 여자 내가 어떻게 혼내줄까? 설현아 씨. 여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큰 아들은 안 들어오고 작은 아들은 고주망태.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건 툭하면 인질극 주인공에.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네요, 회장님. 제끼 줘요, 걸게. 연아, 아가씨 낙골당에서도 만났어요? 출소 연속해 거기 왔었어?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당연히 경찰 불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진실이 뭔데 연아가 밝히겠다는 거야? 윤재 씨 취했어. 누워. 대답해! 누워. 괴로워 미치겠다. 제발 아이 하나만 점수해주세요. 아니 왜 걔 회사로 불러들여 이 사단을 만들어? 어머니. 네 남편 그렇게 호되게 당한 거 겪어놓고도 그러니? 어머니. 넌 당해도 싸. 어머니. 회사에 피해는 주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쳤어요. 깨진 유리를 만졌으니까 다쳤죠. 그러니까 피나지. 아주버님. 산업 스파이로 만든 거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왜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뉘우치질 않습니까? 아주버님께서 왜 저렇게 설련을 감싸고 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최 사장이 걔를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네 잘못을 말한 거야. 그렇게 해도 입력이 안 되니? 아니 아이 찾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요,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네. 저기 수혜인데 최유라가 잠깐 너 좀 보자고 했대. 그래?
날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싶었을 텐데 뜻대로 안 돼서 실망했겠다. 나 어제 위험 느꼈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살인전과에 있는 사람이랑 나 떨렸어. 온 천지에 얼굴만 팔리고. 그게 뭐니? 그래서? 어디 조용한 데라도 가서 너희 엄마랑 수혜랑 편하게 살아. 크진 않아도 집 한 칸 마련해서 먹고 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억? 나 더 이상 고생하며 살고 싶지가 않다. 너희 아버지도 날 돕겠다고 하셨어. 더 달라고 부탁드려. 그래, 5억은 심했다. 채유라 능력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제이 화장품 며느리가 손이 그렇게 작아져야 되겠니? 알았어. 연락할게.